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외신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뉴욕 경찰이 미국의 명문대학, 컬럼비아 대학의 학생들 100명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그게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컬럼비아 대학 내부에서 총장이 지금 샤픽 총장인데, 샤픽 총장이 이제 교내 위기, 그러니까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고 반 유태인 시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해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 내에 학생 교직원의 불만이 막 점증하고 있다는 게 났습니다. 그 하원에서 이 콜롬비아 대학 샤크비 총장을 불러고 청문회를 했어요. 이제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막 친 팔레스타인 반 유태인 시위가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이 콜롬비아 대학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지만 뉴욕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뉴욕이 미국의 어떤 여론의 중심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청문회 하면서 공화당, 특히 공화당이 친유태 쪽이니까 공화당의 의원들이 야, 콜롬비아 대학 너희들은 핫베드 오브 앤티세미티즘, 반유태주의의 핫베드다, 온상이다. 잘못 저걸 방치하면은 저게 반유태주의 앤티세미티즘의 플랫폼이 될 거다.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그러면서 샤피 그 총장을 몰아치니까, 주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샤피 그 총장이, 반유태주의는 절대 용납 안 하겠다고 이제 의회에서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긴급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남은 학기 중에는 학생들 보고 대면 수업을 할 거냐, 온라인 수업을 할 거냐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밖에서 두드려 맞죠. 교내에서 불만이 점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 총장들이 굉장히, 특히 명문대학 총장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데, 콜롬비아 대학뿐만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는 하버드 대학의 클로딘 게이 총장,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가 또 미국의 명문이거든요. 맥일 총장, MIT의 콜브루 총장이 또 미 의회에 불려나가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사진은 공화당의 앨리스 스테파니 그 의원인데, 게일 하버드 총장 보고 저 표정이 단호하잖아. 사임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외신에. 하버드 총장에서, 하버드에서 번지고 있는 반유태주의 앤티세미즘 운동을 당신이 리더십 있게 강력하게 막지 못했느냐. 왜냐면 하버드 대학에서도 또 수천 명의 학생하고 또 교수, 교직원이 반유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답니다.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이게 친 팔레스타인 반 앤티세미티즘이 불리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미 의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버드대도 바싹 긴장해갖고 일반인이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통제하고, 학생들도 이제 신분 보고 출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대학 가면 최고의 지성이고 자유의 상징인데, 지금 미국 캠퍼스가 좀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베트남 전쟁 때 대학에서 반전 운동이라고 이게 사회로 퍼져갖고 여론이 반전 운동 반지하고 미국이 발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과 자유의 상징인 미국의 대학의 캠퍼스에 미국의 공권력, 미국 경찰이 투입되었고 학생들을 체포해서 나가는데, 문제가 이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 점점점 명문대학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예일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사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니까 교내 광장을 점거해서 시위를 하니까 또 경찰이 들어가서 47명을 체포했어요. 그 다음에 MIT 대학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천막 시위를 하고 있고, 버클리 대학, 에머슨 대학, 미시간 대학, 터프츠 대학에서도 이게 점점점 명문대학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전의 역사를 보면 1968년 4월 30일 날 아까 말씀드린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이 막 반전 시위를 하니까 이걸 말려고 공권력이 투입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캄다운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갖고 심각한 미국 내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전 여론이 요동치고 그런 겁니다.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은 린던 존슨 대통령이었는데, 존슨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고 하도 반전 여론이 강하니까 닉슨이 뭐라고 이제 선거구호를 했냐면, 내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 나도 전쟁에 반대한다고 살살살 그래갖고 이 미국에서 험프리 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뭐냐면 11월에 대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원래 진보고 마이너리티 없는 사람을 옹호하고 뭐 인권 중요시하고 자유인데 지금 뭐이 미국 젊은 순수한 대학생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자지구에서 뭐 인권이 굉장히 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인권이 막 짓밟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힘없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이 뭐 일어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거 잘못하면 미국 내 유태인도 많거든요. 유태인 표심도 뺏기고 아랍계 표심도 뺏기고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또 심각하냐면 여론조사관이 조사해 보니까 뭐이 가자 지구의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엔타이세미티즘에 관한 행위가 행동이 한321% 증가하였고 또 엔타이 무슬림 그 관한 행위도 56% 증가했는데 이게 30년 이래 최고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가 어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두고 뭐 이렇게 이 친팔레스타인 엔타이세미티즘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간단해요.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중동 전쟁할 때 미국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엔타이세미티즘 반유태주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후닥닥 단기간에 해치운 거예요. 뭐 6.1 전쟁 그러고 한뭐 며칠 만에 해치우고 사막에서 주로 탱크전하고 뭐 공중전 하니까 민간인 피해가 이렇게 세계에 비춰주지 않은 거예요. 군인끼리 싸우다 지네들끼리 그 항복하고 이기고 지고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거는 전쟁의 양상이 다르거든요. 특히 대학생들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대학생이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문제 가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고 이런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 사회가 원체 그 유태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하버드에서도 뭐이 노노 그러니까 하버드에게 많이 기부하는 게 결국 유태인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버드에 그런 식으로 흠이하게 그 반유태인 운동 막지 않으면 하버드에게 대한 지원금 줄이겠다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명문대학 총장도 아직 입장이 곤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